이름 이명준, 생년월일 2000년 4월 7일, 닉네임 NB, 포지션 바텀. 이름 김진홍, 생년월일 2004년 2월 11일, 닉네임 카엘, 포지션 서포터. 2022 리브 샌드박스의 새로운 바텀 듀오, 챌린저스를 평정하고 온 유망주, NB와 카엘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NB의 이야기. 학창시절 프로게이머의 꿈을 가지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 20살, 다시 그 꿈을 살려 열심히 하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챌린저를 찍고 챌린저스 팀 엘리먼트 미스틱에 입단하게 된다. 혹시 목이 좀 큰 건가? 그런 점에서 팀적으로 지금 변화를 줬죠? 원딜로 MB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세 번째 경기. 같은 팀 원딜 샤크의 부진으로 출전 기회를 갖게 된 NB. 1세트 다 이긴 경기 역전패를 당했지만 2, 3세트 승리하면서 데뷔 경기를 승리로 가져간다. NB는 0데스, 1데스. 1데스도 마지막 넥서스 앞에서 한 데스로 안정적인 포지션을 보여줬다. 오! 빵! 잡는다! 그 다음에 지시 연계! 와! 이러면 진짜 50이 앞에 다음 앞에 프리 터졌어요. 이지가 터졌어요. 50이 휘젓고 있고요. 이지가 약간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레넥톤이 네. 생각보다 엄청 약해요. 네. 그러면서 무적 쓰면서 다시 한 빠지고 아펠리오스. 아펠리오스 터뜨렸죠. 시즌 초반 아펠리오스로 임팩트 있는 모습이 많아 데뷔 초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을 각인시켰지만 중후반 팀적으로 잘 풀리지 않고 NB도 선발과 벤치를 번갈아 가며 출전하게 된다. 팀은 4승 10패 8위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한다. 2021 시즌 SK 프랜차이즈가 진행되면서 롤 챌린저스 코리아가 폐지되고 SK 챌린저스 리그가 창설된다. 그러면서 합류한 팀은 바로 젠지의 2군 팀 젠지 챌린저스. 이 팀에서 NB와 함께하게 된 서포터가 바로 카엘이다. 카엘은 학창시절 SK를 보며 막연하게 저기서 뛰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고 고1 겨울방학 챌린저를 달성하면서 진지하게 프로게이머를 꿈꾼다. 그리고 2020년 9월 젠지 아카데미에 입단. 나이지안이 풀리자마자 21 시즌부터 합류하게 된 것. 이렇게 NB 카엘 바텀 듀오가 형성된 것이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알리스타에 이렇게 되면 카이사 밀어줘야죠. 네. 그럼 레오나를 찍어주고. 아니 레오나 왜 이렇게 세요? 와 이거 서포터 맞습니다. 이거 서포터가 아니라 퍼파 레오나 심지어 솔로킬. 그렇죠. 아니 어시 못 먹음. 아니 레오나가 뭐 이거 서포터 여전히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들어와. 이는 리브 샌드박스 전 POG에 선정된 카일 레오나 모습. 나오는 거를 조이가 수면을 맞추고 계속. HP를 깎아주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오! 불만 맞으면서 야! 깊은데 피했어요! 2위는 농심전 경기 후반 본인이 수면 맞을 때 반격각을 보고 공꽂는 레오나 카엘. 카엘은 레오나를 잡았을 때 눈에 띄는 장면이 많았는데 이 경기 역시 게임을 끝내는 플레이로 POG에 선정됐다. 그리고 NB도 폼이 올라오는데 특히 경기 후반 한타 장면 하이라이트가 많다. 이렇게 못 죽이면 사실 순간이동은 돌아오거든요? 그렇죠! 카엘 진입! 갔다 왔는데 뭐 역사! 역사에 들어왔는데 3이라 공급기 있어요. 돌 수 있어요. 3이라 미르커! 돌아주고 미르커! 와! 엔비! 아, 미르카티! 코드라켈 3이라 펜타키! 칼리스타 자 피니 칼리스타 나왔고 넥서스 점상 타이밍 나옵니까? 넥서스! 넥서스! 두 번의 펜타키를 만들어내는 NB. 특히 징크스판 DPM 1200이 넘어가는 충격적인 지표가 인상적이다. 정규 12승 6패 2위로 마무리하고 플레이오프 하나 생명전. 칼날비 포킹 바루스도 써보고 본인의 주력픽 아펠리오스도 써봤지만 결과는 3대2 패배로 탈락한다. 2021 챌린저스 리그 서머 지켜내는데요. POG는요 카엘 안 나와요. 네. 실수를 하지 않는 한 맞아요. 그렇죠. 계산이 맞죠. 되어 있었고 아, 이 칼리스렛이라서 좀 과감하게 잘 들어가는데요? 깊은데 이건 킬 나오죠. 이건 킬 나와요. 유씨! 날카롭게 걸었고 전력까지 소환하면서 바텀에 힘 더 실어줍니다. 이퀄라이저 깔리면서 그리고 와! 경기 초반 상황을 만들어내는 카엘의 레오나. 참고로 카엘 커리어 전체 5번의 POG 중 3번이 레오나로 얻은 것이다. NB 역시 당시 메타픽은 아니었지만 조합에 어울리는 카이사로 2번의 쿼드라키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원딜 중요해요 지금. 아니요! 그래도 보니가 보니가! NB 혼자를 카이 선수한테 잡힌 것 같죠? 와 쿼드라키 또 한 번. 정규 시즌 14승 4패 1위 플레이오프 2라운드 1경기 농심과 만나게 된다. 1세트 NB 카엘은 직스 트런드를 픽. 직스는 라인 받아먹고 트런드는 상체 도와주고 마지막 한타에선 NB가 상대를 흡수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며 승리. 2세트 NB 카엘은 징크스 쓰레쉬를 픽. 초중반 상대 4명이 바텀 다이브를 시도하는데 순식간에 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다이버다. 이를 무빙과 랜턴으로 잘 회피하는 NB 카엘. 하지만 상대 아질의 슈퍼토스가 게임 분위기를 바꾸고 후반 아질 아펠이 성장하며 2세트는 패배한다.
3세트, 엔비는 시그니처 픽 아펠리오스를, 카엘은 레오나 다음으로 많은 활약을 보여준 탐켄치를 픽한다. 아펠 탐켄치로 3분 라인전 솔킬, 정규 시즌 보여준 공격적인 탐켄치 모습을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대로 보여줬다. 치고 있지만은 농심 레드포스가 반응... 전령 싸움 시간 상대가 부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과감하게 선빵 이니시 거는 탐켄치 카엘. 이거 차고 일단 미신이 차고 전령 누가 마무리했어요? 월급용화 중심이고 중평포 들어 동쳐있을 때 대격전 점프던트까지 한 번에 누웠어. 와 뒤로 밀면서 젤지가 그리고 두 번째 전령 싸움 아펠리오스 중력포 궁을 시작으로 한 임로란타 있는 없는 광역딜을 다 끌어모아 박는다. 이 이후로는 그냥 게임이 터져서 3세트는 젠지의 승리. 매우 결정적이었던 엔비의 중력포 궁이었다. 4세트는 50분 가까이 가는 장기전, 대부분이 만렙의 풀템인 상황. 장로를 두고 한타가 열리는데 장로는 먹었지만 한타에선 패배. 젠지는 10킬 이상, 만골드 이상으로 격차를 벌렸던 경기를 아쉽게 역전패를 당한다. 경기는 2대2, 마지막 5세트로 가게 된다. 5세트 말파궁을 피하며 개피로 살아가는 제이스, POG 몰표를 받으며 활약한 미드 아지르. 경기 결과는 젠지의 3대2 승리. 젠지 챌린저스는 마지막 결승으로 가게 된다. 챌린저스 리그를 대표하는 최강의 팀은 바로 우리다! 1황 젠지입니다! 네. 1세트 초반 탑 정글에서 약간의 이득을 보고 이어지는 중반 안타. 미디어가 조금 호황된 위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팀원들이 호응이 안 되거든요! 안타 먼저 고! 레오나의 이니지를 잘 받아치고 상대 딜라인으로 들어간 아펠리오스 궁, 거기에 오른 궁 연계가 좋았던 안타. 이 장면으로 승기를 잡고 1세트를 가져간다. 도와줘요 꼬꼬간! 이렇게 아, 메시지가 왔는데요. 네. 네. 이게 서포터가 둘 다 공격적인 픽이라고 보기에는 오! 솔로킬각? 솔로킬각? 이거 에이픽이 나왔거든요? 그래도 원콕까지 안 나오죠? 근데 서로 찌직찌직? 오 일리만 버티면서 서로 솔킬을 주고받고 한타도 이기고 지고 반복하며 또 장기전이 된 게임. 장로를 앞두고 한타가 시작된다. 높이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탑캐치. 상대 르블랑의 멋진 플레이로 장로를 가져가게 된 아프리카. 결국 바론 싸움에서 패배하며 2세트를 내주고 만다. 3세트 밴픽. 1, 2, 3픽에서 서포터 저격밴을 당한 카엘. 유미? 오! 유미로! 브라움 상대로 괜찮아요? 네! 오. 정규 시즌 단 한 번 선보인 유미를 선택한다. 그래서 오히려 젠지가... 오! 못 들어갔는데요? 먼저 들어갔는데? 못 들어갔어요? 이거 막히고! 아 근데 허블이... 이거 잠시만요. 리스 등장? 프로리스 등장? 카엘사랑 프로리스가 등장하면서 노를 노리고 삽니다. 그리고 게임은 바텀에서 터진다. 양 정글이 바텀을 들린 상황. 리시는 다시 왔고 신짜오는 집을 갔다. 이를 잘 활용한 유미의 물리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다. 아프리카는 포탑 방벽도 채 깨지기 전에 계속해서 바텀을 노려보지만 초반 킬먹어 잘 성장한 리신에 유미가 타고 슈퍼플레이까지 더해지니 한타가 파괴된다. 신용이 갈렸어요. 근데 분산됐죠? 그렇죠. 일리마가 3세트 젠지의 승리. 4세트 아프리카에서 사이온을 바텀으로 보내는 라인 스왑을 시도하는데 탑들끼리 서로 데스를 많이 쌓는다. 그러다 결국 원딜끼리 바텀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거 해볼만한 데요. 크라켄이라서 크라켄이라서 1대1이 강한데다가 크라켄이 먼저 뜬 트리스타나가 솔킬을 따면서 게임 구도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아프리카가 약 우세한 상황.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 건 젠지예요. 오른 박치기 대박에 오리 궁 연계로 궁풀 온인 채로 죽는 에코. 상황은 한타 한 방으로 뒤바뀐다. 바론 파워플레이를 최소화. 일리마 근데 일단 일리마가 가운데 낀 느낌이고요. 네. 구도가 젠지가 좋아요. 그렇죠. 오리 하나 곱 미니 쪽 일리마 다 녹았고요. 그리고 이제 팔키리 팔키리 와. 또 오른을 시작으로 큰 이득을 가져가는 젠지. 한 명 아웃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일리마 끌리면 그냥 녹아서 끌렸어요. 끝까지 연결했어요. 총격 총격 끌렸어서 일리마 브라 방패 빠졌고 대장장이신 여기서 승부수를 봅니까? 디노스 디노스 마지막 사이온을 끌어도 쉽게 승리하는 한타. 젠지는 정규 1위 최종 우승까지 차지하며 2021 SK 챌린저스 썸머 우승 컵을 들어올린다. GG SK 챌린저스 리그 썸머 스플릿의 우승자 젠지. 다들 너무 진짜 한 시즌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일단 고마운 것 같고 오늘 진짜 우승해서 그게 좀 빛나게 된 것 같아서 기분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다 같이 고생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물 있어가지고 되게 기분은 좋은 것 같아.
저는 궁금한 게 MB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카이 선수를 와락 안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감동했기 네. 때문에 그러한 액션들이 나올 수 있었나요? 네, 사실 티는 좀 많이 안 냈지만 카이 선수가 저한테 좀 많이 맞춰주고 평소에도 많이 고생해줘가지고 평소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서야 표현할 수 있게 됐지 않나. 좀 당황스럽고 쑥스러워. 시즌 초반에는 좀 많이 못했는데 같이 맞춰가면서 MB 선수가 더 잘하고 네 그냥 엄청 잘하는 것 같아서 와 느낌 왔어요. 둘의 관계를 무서운 네, 느낌 왔어요. 뭐죠? 원딜이 좀 세네요. 챌린저스 리그를 평정한 이 보띠오가 이제 LCK로 온다. NB는 이제 1년 반, 카엘은 1년. 둘 다 경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 신인이다. 챌린저스에서 잘하다가 LCK만 오면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챌린저스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LCK 와서도 그대로 활약하는 경우도 있다. 1년 동안 호흡도 맞췄겠다. LCK에서 패기로운 플레이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지금까지 NB 카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그럼 이제 옵니다. 그냥 오른 굴러서 왔어. 왔는데 스텝 연속까지 이건 네. 구도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 빠졌어요. 아무치 좋고요. 엑셀비 엑셀비 결혼 더 빠지면 그리고 3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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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요. 돌아요. 돌아 NBA 돌아 돌아 트리플 K 쿼드라 K 공간의 공 공간의 공 공간의 공 펜타 K